그렇게 또 팽면을 목욕시키는 장면은 또 진기한 장면이죠. 이렇게 와글와글한 맛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서 촬영해볼 얘들은 우리 팽맨이들하고 여기 있는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물을 갈아줬는데 왜 이렇게 뿌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물을 갈아주겠는데 오퍼로파들은 물이 안 뿌였는데 얘들은 사려줘서 그런가 보구나. 네,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일단은 팽맨 올챙이들도 있지만 하나 둘 개구리가 되고 있다기에는 너무 개구리가 많이 됐네요. 보시면은 민트포닷하고 알비노포닷이고요. 뭐 패털리스급하고 이렇게 화이트라인급도 있죠. 예, 이렇게 허연이 있잖아요. 딱 봐도 이렇게 허연 애들 있잖아요. 노란 애들 사이에 얘네들 이제 화이트라인급 애들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녹색 같아 보이는 애들도 막상 진짜 그린 생그린 옆에 있으면 상당히 민트빛이기도 하고, 또 알약농장 라인은 처음부터 파란색이 진하지가 않아요. 자라면서 파란색이 점점 진해지는 애들이고요. 반대로 태어나자마자 파란색이 되게 강한 라인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크면서 색깔이 빠진 경우가 많은데 저희 애들은 반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기 때부터 민트가 진하다는 건 커서 엄청나게 민트빛이 강해질 겁니다. 하고 이 중에서 선별해서 블루를 분양해드려도 되긴 하지만 저희는 좀 더 확실하게 블루를 분양하기 위해서 블루는 한 두 달 정도 후부터 완벽하게 선별이 끝난 이후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분양가는 민트포닷 35,000원, 알비노포닷 35,000원, 그 다음에 화이트라인 알비노포닷은 45,000원입니다 분양가는 이쁘게 잘 책정된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사이즈입니다. 뭐 알약농장에서 맨날 입이 달아지기 말하잖아요. 알약농장 팽맨은 알약농장에서 올챙이를 세계 최고로, 우주 최고로, 지구가 생성된 지 42억 년 동안 가장 잘 키운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거라고. 그런 만큼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일단은 팽맨이 거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얘들은 사람으로 치면 뭐 거의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태아 시기를 저희가 올챙이로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임산부가 밥은 안 먹고 깡 소주만 먹고 담배 피고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면은 아기가 당연히 건강하게 안 태어나겠죠. 태어난 이후에 온갖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좋은 환경 맞춰줘도 어차피 아기는 약해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들도 올챙이 때 잘 키운 올챙인지 못 키운 올챙인지 그거에 따라서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도 뭐 개구리 막 많이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온갖 환경 깔끔하게 잘 맞춰줘도 시들시들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뭐 방치했다시피 키워도 무럭무럭 잘 자란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올챙이 때 축양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고 팽맨 먹이 부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제 경험상은 이렇게 크게 키운 잘 키운 팽맨들은요 먹이 부침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꼬리가 다 들어가고 나서 한 3일 후부터 먹이를 주면은 다 잘 먹습니다. 진짜 한 1000마리 주면은 거기 중에 999마리 정도? 아니 좀 과장이 심했고 998마리 정도는 다 알아서 스스로 첫 피딩 때부터 먹이를 먹습니다. 두 마리 정도는 조금 부침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만큼 이제 저희는 팽맨은 그냥 무작정 저렴한 데가 아닌 이렇게 잘 키운 팽맨들을 입양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뭐 퀄리티도 퀄리티 건강 상태 모든 게 완벽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약농장 그리고 알약농장에서 도매 가져간 샵 딱 보면 알약농장 팽맨들은 사이즈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분들은 딱 보시면 이거 알약농장 번식 개체인지 아니면은 다른 브리딩 혹은 수입 개체인지 한눈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외부 팽맨들을 분양할 때 보면은 뭐 분양할 때 얘들의 절반만 해요 사이즈가. 진짜로요. 얘들은 개구리가 되자마자 일반적으로 분양된 팽맨의 두 배만 원 사이즈인 거죠. 그만큼 강하고 튼튼합니다. 진짜 안 죽어요 이런 애들은. 자, 일단은 또 너무 팽맨만 보여드리면은 좀 섭하니까 타이거 살라만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은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들입니다. 우파루파 아니고요, 타이거 살라만다입니다. 둘이 뭐 균형종이에요. 서로 교배도 가능하고. 이제 우파루파가 이제 티록신 결핍으로 인해 항상 유생 상태로 있잖아요. 우파루파한테 티록신을 강제로 이렇게 체내에 얘들을 주입하고 하면은 타이거 살라만다하고 똑같이 육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반대로 얘들한테 티록신을 결핍시키면 똑같이 우파루파처럼 되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해서 유생 상태에서 성숙이 올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우파루파하고는 진짜 거의 그 정도로 육지에서 사냐 물에서 사냐 정도로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유전적으로 가깝습니다. 서로 번식도 되고 번식한 개체들의 이체들도 번식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균형종이고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 엄청 크죠. 와, 진짜 잘 먹고요. 얘들은 우파루파 사료, 뭐 팩맨푸드, 열대어 사료 다 육식성이어야 돼요. 육식성 열대어 사료, 냉장, 실지렁이 가리지 않고 다 잘 먹고요. 엄청 잘 먹습니다. 보시다시피 합사도 되고요. 얘들은 분양가 한 마리 6만원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여기 있는 노란 얘는 우파루파입니다. 네, 많이들 알비노 타이거 살라만다 유생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는 우파루파가 맞아요. 지금 제가 원래는 옆에 이렇게 저번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우파루파 두 마리 넣어놨었는데 애들이 막 뒤집어버렸더라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팩맨 한번 분류하고 나서로 넘어가고 영상은 마쳐보자고요. 자, 또 중요한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 했네. 이렇게 또 팩맨을 목욕시키는 장면은 또 진지한 장면이죠. 이렇게 와글와글한 맛이 있습니다. 이 촉감이 아주 좋아요. 얘들이 이렇게 꾹꾹이 하거든요. 발버둥 친다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알령농장에서는 분류를 아주 세심하게 합니다. 이제 슬슬 분류 들어가고 부정교합이나 발가락 부절 개체들은 B급 개체로 분류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 분양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35,000원 혹은 35,000원에 분양될 개체들은 전혀 아무런 부절도 없는 개체들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잘 안 보였을까봐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제 알비노하고 화이트라임의 차이입니다. 화이트라임은 하얘요, 말 그대로. 하고 이건 성장할수록 더 두드러질 거예요. 이런 애들은 패털리스급으로 분양이 가능하겠네요. 노라인까지는 아니고 노라인급. 와, 이쁜 애들 많고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갓 개구리가 된 애들이 이렇게 큽니까? 수입 들어온 얘들은 진짜 과장 안 하고 얘 머리만 해요. 요만해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얘들 다 분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부정교합 없고 발가락 부절 없는 애들로 이렇게 다 모아놨고요. 이 상태로 이제 분양이 시작되는 거죠. 일단은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네이버에 알량농장 검색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당연히 저는 방문하셔서 데려가시는 걸 가장 권장드려요. 방문해서 보셔요. 제일 개체들도 이뻐 보이고 뭐 사육 설명도 듣고 하시면 좋잖아요. 제가 사진하고 영상을 진짜 못 찍어요. 그래서 실물이 훨씬 이쁘다는 거 명심하시고 괜찮으시면은 꼭 방문해서 예쁜 예로 데려가세요.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